오늘의 메뉴는 모듬 채소 덮밥입니다. 오, 야, 저게 채소 덮밥이에요 지금? 오, 약간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일단 제가 아는 그런 종류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영양 만점 덮밥을 만들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네네. 모듬 채소 덮밥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오, 먼저 밥 위에 올릴 재료들인가요? 네, 닭가슴살과 양파, 새우, 달걀, 당근과 돼지호박이 필요하고요. 닭가슴살이 없으면 소고기나 다른 고기 대체하셔도 됩니다. 사실 또 뭐 고기는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옳고 맛있죠. 네, 새우 대신 뭐 오징어를 올리셔도 괜찮고요. 아, 그렇겠네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골고루. 아, 달걀도 역시 들어가네요. 네,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네, 아까 이게 달걀이 좀 보이긴 하던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양념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맞는 소스를 만들 건데요. 쯔유, 아가베 시럽, 생강즙, 후추가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우유와 통깨, 참기름, 호리갓게가 들어갑니다. 네. 네, 먼저 맞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소스만 있으면 덮밥에 간이 딱 맞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쯔유에 지금 아가베 시럽 넣고요. 예예. 그리고 생강즙하고 맛술을 넣어줄 건데요. 네. 약간의 그 비린 맛을 좀 중화시켜줄 수가 있고요. 후추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네, 소스가 완성됩니다. 맞는 소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해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냄비밥으로 해도 좋으시고요. 집에 있는 찬밥 이용하셔도 좋은데 너무 차가우면 밥이 잘 안 비벼지잖아요. 네. 잘 비벼질 정도로 살짝 데펴주시고요. 지금 참기름, 통깨, 후리갓게를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비벼주세요. 조금만 먹어도. 저거 주먹밥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 주먹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요. 어린아이 네. 좋아해요. 자, 이제 밥 위에 올라갈 재료들을 지금 손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새우를 크면 좀 풀을 떠서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작은 새우는 그냥 통째로 네.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달걀 스크램블 만들 준비를 하고 있죠. 달걀을 그리스께서 담아줬잖아요. 네네. 여기에 우유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아, 우유를 좀 넣어주면 이 스크램블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또 맛술을 살짝 넣어주면 그 비린 맛을 제거해줍니다. 아, 네. 잘 저어주세요. 그렇군요. 내가 우유를 안 넣어서 내가 만든 스크램블이 맛이 없었구나. 네. 우유를 넣어줘서 잘 섞어주시면요. 네네. 이 우유 부드러워서 아이들 너무 잘 먹을 거고요. 너무 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3분간 예열한 팬에 오일을 두르고요.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네. 그 양파가 볶아지면 닭가슴살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고요. 맞는 간장 소스를 넣어주셔서 간이 배도록 네,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양파와 닭가슴살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부들부들한 이런 닭가슴살 요리가 됩니다. 근데 저기 양파랑 닭가슴살을 같이 볶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닭가슴살이 자칫 좀 뻣뻣해질 수가 있잖아요. 뻑뻑하고 네. 그래서 양파와 같이 넣어주면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잘 익은 닭가슴살과 양파를 이제 한 곳에 담아주시고요. 와, 맛있겠네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봐도. 예,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또 새우도 만년 소스를 넣고 볶고 있네요. 새우도 익을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너무 익으면 좀 질겨지니까 익을 정도로 색깔이 좀 주황빛이 날 정도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맛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채 썰어둔 돼지호박. 아, 이게 주키니 호박. 네네. 네. 돼지호박을 채 썰어서 맞는 소스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네네. 채소니까 숨이 죽을 정도만 살짝 익혀주세요. 너무 익히면요. 예. 네, 식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살짝만. 네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쁜 당근. 당근 들어가야죠. 예. 색감이 아주 그냥 알록달록해지네요. 다 만능 소스를 넣어서 볶네요. 그렇죠. 당근도 만능 소스를 넣게 되면 숨이 죽을 정도로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우유랑 섞어놓은 달걀. 아, 네네. 네, 예열된 팬에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 건데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선 자주 해드시면 너무 좋고요. 네. 촉촉하게 저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예, 고슬고슬하게 볶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재료마다 볶는 준비가 다 된 것 같고요. 플레이팅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네. 그릇에 네, 비빔밥을 일단 깔고요. 예, 양파와 닭고기 볶아놓은 재료들을 한쪽에 네. 잘 올려줍니다. 그리고 돼지호박. 네. 네, 돼지호박 볶아놓은 거를 잘 넣어주시고요. 스크램블도 올려주세요.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것들이 잘 이렇게 싹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볶아놓은 당근도 차례대로 올려주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새우볶음, 새우볶음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찹니다. 눈과 입이 행복한 정말 예. 채소 덮밥, 모든 채소 덮밥 완성입니다. 네네네. 뭐 사실 영양소를 다 갖춘 어떤 한 끼 식사 먹는 게 쉽진 않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먹으면 진짜 영양소, 뭐 건강 그런 것들은 걱정 없이 그냥 한 끼 식사를 뚝딱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아이들도 뭐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일단.